안녕하십니까. 여기는 광운대학교입니다. 오늘 광운대학교에서 월계일동 동축제가 열린다고 해서 와봤습니다. 오늘 지금 여러분과 비가 조금 올라고 해서 걱정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많이 오질 않아서 약간 내리는 것도 아니고 안 내리는 것도 아니고 애매한 상황이지만 다행히 비가 많이 오지 않아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지금 축제 현장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와 함께 월계일동 축제 현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네, 여기는 광운대학교입니다. 월계일동에서 지금 축제를 하고 있는데요. 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가 다행히 많이 오지를 않아서 지금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지금 축제를 즐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보니까 부스도 굉장히 많이 설치가 되어 있네요. 다행히 여러분 이분들이 고생을 해서 준비를 했는데 다행스럽게 비가 많이 안 와서 손님도 우리 주민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너무 좋네요. 영축산 어울마루 또 월계일동 통장협의회도 있고요. 월계일동 주민복지협의회에서도 김치전과 부추전을 주고 계시네요. 또 보니까 많은 부스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월계일동 자원봉사 캠프, 노원 시니어 클럽. 너무 많아가지고 다 소개를 해드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부스가 설치되어 있네요. 광운대학교 동아리 천운인도 이렇게 부스를 설치해 놓고 전통 활쏘기 체험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전통 활쏘기 체험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오셔가지고 활쏘기 체험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운 미래과학고등학교에서도 오셨고요. 또 광운인공지능고등학교에서도 오시고 다양한 체험 부스가 설치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지금 바로 광운대학교로 오시기 바랍니다. 광운대학교 월계일동 축제는 2시부터 본격적으로 축제가 시작됩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부스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즐길 수 있고요. 여기 부스 설치된 곳은 한번 둘러봤으니까 한번 저 위에 공연장이 또 따로 있어요. 공연장은 좀 위로 올라가서 있다니까 한번 거기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노원 힐링타운 부스가 있어서 여기서 게임을 하시면 또 경품도 주시나 봐요. 그러니까 한번 거기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계단을 올라오니까 여기에도 부스가 조그만 부스들이 있네요. 그래서 장난감도 파시고 또 저기는 옷도 파시고 또 다양한 벼룩장터가 열리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여기는 뭐 하는 곳이에요? 벼룩장터예요. 지금 주민들 나와가지고 네. 아나바다 나누고 있어요. 아나바다 나누고 있어요. 선생님은 뭐 파시는데요? 저는 딸이 팔 건데요. 딸이 썼던 머리핀, 머리끈, 장난감, 그리고 엄마한테 네이클로버 만들어달라고 그래요? 팔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정말 득템 찬스. 예, 네. 주민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행운을 사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 네. 공연장은 어디죠? 공연장은 이쪽으로 쭉 가시면 하고요. 예, 예. 6시부터가 시작해요. 공연을? 네, 인기가수도 오고, 응원단. 진짜 멋있어요. 응원단. 매년 올라네요.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감사드리고요. 공연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광운대학교에서 이 노천극장에서 좀 이따 6시부터 공연이 시작되는데요. 특히 8시부터는 또 경품 추첨도 하고 또 8시 반경에는 홍자씨, 유명 가수 홍자씨도 온다고 하니까요. 주민 여러분 많이 오셔가지고 구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구경하기도 참 편하게 되어 있네요. 이제 이렇게 계단식이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오셔서 계단에서 앉아서 편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나 오셔가지고 이곳에서 홍자 씨가 노래를 한다고 하니까요. 오늘 8시 반에 우리 유명 가수 홍자 씨가
광운대로 온다고 하니까 주민 여러분 많이 오셔가지고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월계일동 월광 축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다양한 경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천명 팀장님의 말씀이십니다. 안녕히 계세요.